홍남순 변호사께서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의와 진실은 권력자가 제 아무리 멀리 던져도 결국 정의와 진실은 국민과 역사 앞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평범한 진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 홍남순 변호사님의 셋째 홍기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29일 여기 계신 허장환 전 보안사 특명부장님과 함께 피지로 출국하여 김웅장 전 미국군 군사정보관님을 모시고 5월 6일 귀국하였습니다. 김웅장 허장환 부부로 특별 기자회견의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9년간 광주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으로 오늘 증언을 계기로 광주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5.18의 역사가 재조명되어 광주 시민의 한을 풀고 위대한 광주 시민의 정신이 승화되는 역사적인 회견이 될 것입니다. 5.18 신문부 수장인 전두환이 권력을 창탈하고자 만든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판 전상규명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미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 3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역사로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두환은 광주 시민을 폭도로, 광주를 폭도로 만들어 정권을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주 시민의 위대한 정신은 이를 거부했고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증언을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당시 때는 대략 40건의 첩보 보고를 저희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저희가 보고한 보건정보 여당 미 정보 보안사령 영어로 말하면 인스캄이라고 인텔리전스 전문 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미 국방 정보국 디펜스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DIA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보내면 국방 정보국은 모든 첩보를 정보화해서 대각관으로 제가 그 당시 때 쓴 보고서 30건 가운데는 5건이 미 백악관으로 가해졌고 미 대통령 하트 씨가 3건을 직접 읽었습니다. 차후에 그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광주에서 직접 보고한 사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생각이나 혹은 판정 추정이 있을 때는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특수통에 관한 침투설입니다. 북한 침투설은 전두환이 만든 회의 말조된 것입니다. 북한 600명이 광주로 왔다는 주장은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정보만이 완전히 뚫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 상황에는 두 대의 군사 첩보 이상이 떠 있었습니다. 고고도, 적어도 두 대의 위성이 북한과 광주를 집중적으로 정찰했습니다. 또 조기 정보기 대와 또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사진 촬영, 통신 방청 이런 임무들을 띄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1981년도입니다. 저희 정부에서 10장 A4 용지 사이즈 특색 사진이 왔습니다. 담양 쪽에서 한국군의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니 가서 확인 후 보고하라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정보위원들과 같이 현장에 가봤더니 홍수의 여단이 담양 부경면을 대하던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야단을 갖다가 부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성 사진과 현장을 비교해 봤더니 정확히 일치했고 단 하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제7공수 여단장이 장종원 승장이었습니다. 북한군 600명이 미군의 첨단 감시망을 피해서 들어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보고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남한 특수본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입니다. 일명 흥미라에대라고 불리는 시민 행세를 하던 사법군인들이 실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5월 20일경 K-57 경주 비행장으로 왔습니다. 성남 비행장에서 730평조가 왔습니다. 약 30년 내지 40년 가량으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K-57 비행기 광납고에서 2일 혹은 3일간 주둔했었습니다. 저는 이 체포를 입산 후 경납고로 찾아가서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나이는 20 혹은 30대 젊은이들이었고 짧은 머리에 일부는 가발을 썼었습니다. 얼굴은 새카맣게 걸려서 있었고 그 중에는 거지처럼 넝마력을 채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광주로 보낸 사람은 바로 전두환 보안사령부였고 그 당시에 홍성률 일군단 보안부대장 최인하 보안부대의 대공과장이 이들을 지휘하기 위해서 K-57에 출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당시 보호했던 내용입니다. 이들이 온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북한 특수군이 했다는 방어, 총격, 장갑차, 또는 수송차량 탈취는 일반 시민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매우 극렬한 행위들인데 이 편에 저는 감히 남한 특수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남한 특수군이 선봉에서 시민들을 유도하거나 직접 벌인 소행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언비어, 유포, 마찬가지로 이들이 시민으로 위장해서 벌인 공작이 있었습니다. 광주 시민을 폭도로 만든 후 강경 진압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전두환의 보안사령부가 모두 공작을 펼치겠습니다. 이들의 시체가 밝혀진다면 광주 모든 주민이 풀릴 것입니다. 끝으로 전두환은 광주 방문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보고 왔는데 전두환은 20일 점심시간 전으로 K-57 광주 제일비행장에 왔습니다. 당시 헬기에서 왔습니다. 오자마자 K-57 비행장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공호보안부대장, 그리고 외 이른 모두 4명이 회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후 1시 도착 앞에서 집단 사살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바로 사살 명령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사살 명령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저희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참고로 발포 명령과
사살 명령은 안전이 다릅니다. 발포는 상대방이 총격을 받았을 때 방어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그 개념입니다. 헬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헬기를 타면 절대적으로 남는 처리가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플라이트팬이라고 하는 경우고 비행기였습니다. 전두환 씨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성남 비행장에서 출발했다면 파일럿 꼭 플라이팬을 작성해서 기지에서 체크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지에서는 컨트롤타워로 통보를 하고 컨트롤타워에서는 헬기 조종사에게 이륙을 했다 주체도 좋다는 허가를 내립니다. 광주에서 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조위나 여러분들이 이 플라이팬을 찾아보시면 만약에 항의하지 않으면 절대 남아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 국군통합병원에서 이루어진 시신 소각, 헬기 사격, 광주교도소 습격, 공수교원들에 의한 성폭행, 이런 것들이 제 첩보 사심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고한 사항만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80년 당시에 보안사령부 본인 이른바 책임을 맡고 48년생 대장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적응보다는 왜 광주 문제가 39년의 오랜 세월 동안 미궁에 빠져있었고 특조위를 구성해야 될 정도로 이 문제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냐는 문제를 크게 대비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지금까지 제가 1988년도 12월 8일 날 평민당사, 그 당시 평민당사 당무회의 기사에서 기히 발표한 공모한 그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그분도 책을 썼습니다. 방금 문제에 관한 것을. 근데 지난 세월 동안 아무도 그게 대해서 뭐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고 질문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또 보안사에서 방금 문제를 희석시키고 감추기 한 그런 움직임 속에 제가 받은 고초는 그들의 엄청난 도움과 협박을 모집해서 강원도 저기 오진 화천으로 식솔들을 데리고 은둔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 오랜 세월이 흐르고 특조위가 결성돼서 이걸 진실을 밝힌다 하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념이 다른 정부가 또 들었으면 여반장처럼 또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자랑무국한 이런 만이 우리 역사에 정철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념에서 재문을 기다렸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고 뭐 늙은 목숨이 못받기 조성이라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산승이 저 같은 사람이 정을 하지 않는 이 역사가 역사의 선방에 바르게 정립될 리가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왜 이 광주의 역사가 39년의 세월을 걸었나 하는 문제를 크게 대별해서 제가 세 가지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보안사가 광주를 평정하고
제일 급박하게 해야 될 일이 자기들이 자행한 범행을 숨기기 위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구가 5.11 대책 분석반입니다. 그 기구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방대한 변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각계 전문가 또는 연구원들을 차출해서 그 작업에 참여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5.11 연구회로 탈바꿈이 됩니다. 그 활동에, 그 화려한 활동에 의해서 5.11 광주 5.18 때는 5.18 광주가 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저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시대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39년의 오랜 세월을 미국 속에 빠뜨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 부분적인 것, 예를 들어서 뭐 5.18에 뭐 정종환이가 왔다, 안 왔다, 이런 것은 제가 이 책자구나, 1988년도 양심선을 이미 다 여러분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한 번도 정독해보지 않았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책 속에 그런 모든 힌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이가 승부 공작대를 만들어가지고 광주의 피해 공작대를 내려보내서 장갑도 털고 무기도 털고 이런 내용이 전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만 불구하고도 지금까지 이게 미국에 사였다는 것 저도 불가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한 마음에서 저 혼자 외롭게 이렇게 문제를 주장하고 이런 것에 제가 지쳐가지고 있을 즈음에 이 선배께서 좀 개인적으로 대학 선배입니다. 외국에 살고 계시는데 오랜 세월 동안 저를 탐문하고 소재를 수송하고 이러다가 최근에서 저하고 이제 소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내용을 못 믿고 또 5.11 연구하는 또 희석을 하고 이럴까 싶어서 그걸 교차 검증하는 차원, 다시 말해서 크로스 체킹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나도 이 무언실장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기꺼이 여기에 내가 요청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의견 합의를 보고 제가 PD를 가서 두고 싶다.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러분 기자들한테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할 것이고 역사의 선방에 바르게 된 역사를 우리가 정립하는 죽기 전에 거기에 입조를 하십시다. 이래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말씀드릴 것은 이분은 외국인 정보기관입니다. 미국 정보기관.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저희들이 자행하는 신화를 엮어서 자행하는 모든 것을 외부에서 체킹을 한 것이고 그 당시에 저는 그 내부에서 신화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조정하는데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 앞에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 베이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광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그 당시 군의 특성상의 지휘라인 뭐 이런 그 큰 틀에서만 광주 문제를 조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시나리오는 단 8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이 8가지 시나리오를 39년간을 끄는 논센트를 벌였는데 지금까지 그때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계했던 사람은 열 손가락 내의 사람이 그 중에서도 한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상하게 DNA가 잘못돼가지고 그 국학지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오늘날 궁금하고 가르쳐드리고 역사를 정립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저희들하고 DNA가 달라요. 절대 발설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뭡니까, 오공청문회, 뭐 이런 것이 결승이 돼가지고, 기록을 확인하고, 조사를 하고 했는데,
전부 다 외형적 수박 그달기식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나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5.1 연구단에서 그것을 희석하고 연조하고 파괴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또 겪었고 그 후에 좀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합니다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이 덮여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그 부산과 동계라든가 그때 그 목숨을 잃은 그 열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도 부천의 덮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그분들이 안식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코끼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하는 걸 갖다가 스케치를 하시지 코끼리 다리가 어떻게 생겼고 발톱이 어떻게 생겼고 그거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가 밝혀진 사항이고 구태여 한 가지 지금까지 안 밝혀진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24일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때 제가 그 광주 시인의 외근을 하고 있는데 급히 비대를 하라 하는 무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사령부 이학봉 처장이 전화인데 늘 전화기 앞에 대기하라고 하더라. 제가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주변에 아무도 접근시키지 마라. 그리고 제 전화를, 그 전화를 제가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상방교정 사건이라고 아시죠? 우리 그 공식 특전단하고 정교사 교대하고 교전하는 사건. 상방교전. 상방교전을 거름행을 하시면서 너 여순 반란 사건 알지? 네, 압니다. 다른 말은 하지 말고 여순 반란 사건과 유사한 거냐, 안 한 거냐? 제가 방금 외근 활동을 하고 그런 중이라서 아직 진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긴급하게 파악해서 보고해라. 이들로만 덮으니까. 좀 그 안 된 소리지만 그 우리 보안사는 영호남의 색깔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 광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그 고향도 그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경상도 사람으로서는 광주에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왜 그러냐는 것도 구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수임무상 전에 광주에 5.18이 나기 전부터 근무를 했는 사람인데 그때 이어본 그 수단장은 오직 믿는 사람은 부대장이나 뭐 지체들이 있는 계신 분들보다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가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도 개인적인 그런 질문도 있고 그래서 긴급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번 제가 그 보안관을 그 담당하는 그 섹션에 가서 과에 가서 그 진상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여순 반란 사건 그런다고 관계가 없고 상방교정이다 하는 내용을 그 담당 섹션에서 과에서 사령부로 보고를 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냐 하는 것을 세 번 물으셨어요. 그래서 너만 믿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광주 살렸다. 그러면서 전화를 꺼내시면서 그 전화가 이제 옆에 사람이 전화기를 수화기를 건네주니까 받았어요. 전화를 하시고 바로 이제 누구한테 주는가 봐요. 근데 그 유닛도 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무슨 전투단, 갱단 이거 소리는 제가 못 들었어요. 뭐 2점이 뭐 2점이 뭐 이런 소리는 제가 못 들었는데 비행단에 연락해서 출격 취소시켜. 이 명령을 하면서 옆에 분한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유닛석하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한 3일 후에 광주로 오셔가지고 다른 직원들 모르게 다른 요원들 모르게 저한테 경제금도 주고 가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그 지금까지 그 전두환 씨가 사격 명령권자다. 전두환 씨는 절대 발포 명령권자가 아닙니다. 그 모든 그 문헌에 보면 전두환이가 발포 명령을 했다 하는데 발포 명령을 나는 하지 않았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발포라는 것은 초병한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군에서 비근한 내로 연평도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위권 문제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왜 필요 없습니다. 사격 명령이 다시 말해 대응 사격 전투 교체 지침에서 사격 명령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북 애들하고 교전을 하다 그렇게 많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초병이 다수의 외친자로부터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 그때 사격하는 행위를 발포라고 합니다.
이 발포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 관서인 도청을 사수하는 공수특전단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자위적 구사를 했다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거기서 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격을 제가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그 사격한 거를. 앉아서 자세에서 사격은 절대 자위적 구사가 아닙니다. 사살입니다. 전두환은 사살명령을 내렸습니다. 발포명령을 내렸는데 얼마 전에 제 방송을 보니까 뭐 어느 방송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잠깐 분이 연장하시겠지만 40년 만에 부마 사태 때 광주에 전두환이 가서 부마 지역에 부산 지역에 전두환이 간 것이 특종이다. 또 그 군사 전문 연구를 하신 분이 이거는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그 소리를 그 기사와 언론을 그 방송을 듣고 상당히 참 좀 생각이 부족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두환이가 부산 지역에 그 당시에 간 것은 보안사령관으로서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습니다. 그게 보안사의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명령계통이 이원화됐다 한다 하는 얘기는 그 자체를 거명하는 자체가 우리가 오늘 너무 모르고 있다 하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보안사령부는 평상시에도 전투시가 아니고 평상시에도 대간작전이나 전투에 준하는 작전이 벌어졌을 때는 작전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전투시에 전쟁시에는 보안사의 명령 없이 병력을 움직인다 또는 평상시에 보안사의 명령 없이 병력을 움직인다면 반란으로 갈등합니다. 근데 그 작전이 예를 들어서 잘 됐으면 모르는데 실패가 됐다. 보안사의 작전 조언에 응하지 않고 작전을 했다. 실패를 했다는 경우에는 지휘관은 총사령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보안사의 군 이동에 관한 무기 병력 이동에 관한 작전 조언권입니다. 그러면 5.18 당시 전두환이는 당연히 모든 작전권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교사 2군사령부 32사 그 지휘체제는 잘못된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 위원사의 작전 권한에서 배제되는 것이 공수특전단의 부대이동입니다. 그 부대이동상에 하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 공수특전단입니다. 다른 병력들은 우리가 그 미국하고의 그 한미 그 지침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공수특전단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의 공수특전단이 투입이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은 뭐 많이 들었는 말씀인데, 전두환이가 사격 명령에 움직일 수 없는 범죄자다. 그럼 전두환 씨는 계속 지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꼼짝을 못하게 그 부정을 못하게 하는 실증적인 것이 26일날 마지막으로 도청을 평정을 합니다. 그 평정을 할 때 제가 우리 김용량 씨가 말씀하신 그 공수특전단들이 기거를 하고 있던 K-57 그 경락고에 가서 도청의 상황 또 도청의 구조 이런 걸 전부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용이하게 진출에 들어가서 시민군을 타격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까지 무슨 자유력 구사다 나는 거기 20일이나 가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론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26일 새벽 그러니까 27일 아침이죠. 그 미명에 광주에서 그 제일 높은 빌딩이 그 당시에 전일 빌딩입니다. 그때 공수특전단한테 내려온 지침이 지라군은 한 명도 사상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이제 그 고층 진압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5층 건물에 있는 저격병이 있다. 시민군의 저격병이 있다. 하는 첩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근데 지상군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저격병을 제압을 하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헬기로 그 저격병을 저격을 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헬기가 계류를 하면서 비행을 하면서 사격을 하는 것은 명령을 한번 받으면 예를 들어서 조선대학 절개지에다 사격을 위협 사격을 해라. 뭐 또 광주 천변을 따라가면서 사격을 해라. 이런 것은 조종사가 지령실로부터 한번 지시를 받으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헬기가 호버링 스탠스 상태에서 사격을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명령을 받습니다. 목포물 발견 사격할까요 말까요? 몇 명이냐? 적 장비는 뭐냐? 이런 걸 전부 레이저 빔으로 쏴서 봅니다. 봐서 조종사가 보고를 하면 지휘부에다 보고를 하면은 사격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조종사가 조종관을 갖고 있는 조종사가 사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격수한테 다시 말해서 사격병한테 비행기 안에서 헬기 안에서 내시발을 쓰고 내시발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격병은 조종사의 명령을 다 받고 MV-0이나 이런 장비로 사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체계화되어 있는 사격체제입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호버링 센서라는 것은 사격을 하기 위한 헬리콥터나 전투헬기가 자세를 잡는 그 순간입니다. 그럼 전일 빌딩의 사격은 호버링 스탠스 상태에서 사격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공수특전단이 진압을 하고 평정을 하고 24단이 주둔하기 전에 5층과 전일 빌딩 그 뒤에 YWC에 들어가서 모종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 임무를 지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황을 누구보다도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호버링 스탠스 상태에서 사격은 비행통제소에서 명령권자가 앞에 말씀하신 프라이플랜의 상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지금도 파기를 안 하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공군하고 또 우리 그 보안사령부에 아마 보관되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보안사는 그 기능이 옛날에 육해공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통폐합을 해서 국군보안사로 국직부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통신감청이다. 북한의 소위 말하는 대남관측한테 내리는 지령을 잡기 위해서 감청하기 위해서 통신보안부대라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통신보안부대를 신설합니다. 이것이 6.15 통신보안부대입니다. 그 당시 6.15 보안부대는 광주 상무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6.15 보안부대에서는 모든 그 당시에 광주에 돌아가는 민간인이 됐든 군인이 됐든 전부 다 감청해서 사령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때 저희 보안사가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정병주 사령관이 피석되고 나서 정호영 특전사령관이 왔는데 정호영 특전사령관은 그 전관사령관은 동기동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선 특전단의 초급 지휘관들이나 초급 지휘관은 위관급 장교를 말합니다. 중대장서부터 그 다음에 그 중견 지휘관은 대장급 이런 장교들이 정병주 사령관의 반대파가 있는 거 아니냐 또는 그 당시에는 촛불을 달리하면 반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저희 보안사는 그분들에 대한 감시 감독을 심지어 정호령 사령관의 은동, 은행, 동양감시 이런 것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든 그 사람들의 유무선 통신을 저희들이 감청을 했습니다. 그 감청 기록은 마이크로 필름화 돼서 보안사에 지금까지도 보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성된 특조위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추론해 주시면 아마 정보가 밝혀질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특조위가 조사를 하고 무슨 뭘 해서 자 이렇다 관계시상 이렇다 하고 우리 현지에서 땅땅땅 하고 뿌려가지고 결론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념이 다른 정부가 들어오면 또 뒤집어 그러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제가 그 표현이 좀 숙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계적인 인간 동의를 해버리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이 문제가 또 변조될 수 있다. 또 저는 해외 도피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깊이 경청을 하시고 그게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왜 저항해서 이거를 우리를 저격한 거냐 아니면 단순 오인에 의해서 교전한 거냐 이걸 지금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오인 사격이었다 그랬더니 당신이 광주를 구했다면서 무슨 전투비행기의 출격을 중지시켜라. 당시에도 저는 그 상황을 몰랐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들린 그래서 상황은 들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어떤 폭격을 사실상 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지금 말씀에서 제가 그걸 유추가 아니고 그 후에 발견된 문건에 하면 그 당시 조종사의 양심선언도 있었고 네.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하고 그 일에 제가 알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뭐 광주를 폭격한다 뭐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네가 광주 구했다 그러면서 그 유니트 상으로 무슨 전비라고 했는데 그 앞에 자를 제가 못 들었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전비라도 연락해서 충격시켜라. 이제 좀 시간이 워낙에 이제 뭐 그냥 제 긴장감 속에서 그렇습니다만 모든 뭐 기자님들 그러셨을 텐데 이제 그 질문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는데 그 아예 앞서서 맨 뒤쪽에 더불어민주당 전남 도당 위원장이신 서삼석 의원님이 오래전부터 와서 아주 메모를 하시면서 듣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언론인 여러분 이제 질의를 받겠는데요. 먼저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저희들이 갖다 드릴 텐데요. 선생님께 한 가지만 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제가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북한군 600명 신고서를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군, 그러니까 우리 측 직속은 30명에서 40명이 광주에 왔다. 세 번째, 5월 20일 점심 전에 전두환이 헬기탄으로 광주에 왔다. 저는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사실을 직접 목격 혹은 확인하신 것과 정부 취득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 것을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정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신 것이라고 피득 경위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 말한 북한 특수군 600명 단입선 혹은 핑투선 권사평론가 지만원 씨가 주장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북한 잠수함 강릉으로 침투해서 그 다음에 태백산을 넘고 그리고 나서 문경을 지나서 또 지리산을 넘어 광주에 침투했다. 그분 질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96년 5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최초로 남한에 침투한 잠수함은 잠수함이 아니고 잠수정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 영어로는 미직 서머레인이라고 하는데요. 길이가 약 한 23m, 폭이 3.7m, 그리고 무게가 300톤 좀 넘습니다. 승무원이 한 10명, 안내원 2명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그때 침투했던 그 잠수함은 총 2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바위에 그게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전부 다 상륙해서 태백산을 타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지나가는 택시가 그걸 발견하고 해서 보고를 한 것이 시작이 돼요. 아무래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승무조들은 운동을 산업훈련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그래서 침투조들이 다 사살을 했고 또 안내조도 두 명을 사살했고 그리고 올라가는 차에 우리 남한군에 의해서 사살이 됐는데 딱 한 사람이 생포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광수라고 당시 31세였습니다. 아마 살아있다면 한 60대 초반 정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만약에 600명이 들어왔다면 몇 척의 잠수함이 필요하냐면 대충 한 30척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북한에서는 30척 잠수함
예, 참수정입니다. 존경하겠습니다. 그 당시 때 북한에서는 그렇게 많은 참수정이 없었습니다. 1980년도에 강릉으로 침투했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태백산이나 지리산이 뭐 남산으로 생각하신다면 큰 잘못입니다. 그 600명 속에는 무슨 4살 먹은 여자아이도 있었고 이건 완전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리수로 계산한다면 강릉에서 광주까지는 7리도 넘습니다. 그게 바로 600명 북한 특수군 침투설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건 얘기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때. 그리고 두 번째 편의대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편의대를 남한 특수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옷을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면은 좀 속된 표현으로 거지 옷을 했어요. 거지 옷을. 그리고 가발도 참 어울리지 않는 가발, 굉장히 부피가 큰 가발, 어디서 그걸 구입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갖고 얼굴도 아주 상큼하게 탔어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역할이 뭐냐면은 시내 해모군용 속에 들어가서 유언비어, 그 당시 때 유언비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상도에서 온 군인들이 광주 시민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게 있었고요. 북한 게릴라들이 침투했다. 우리가 귀한 세금을 내는데 그 돈이 전부가 군사정권에 사용된다 해가지고 광주 세무서를 끌어들였습니다. 강화됐습니다. 또 MBC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허위방송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강화를 했습니다. 이런 유연한 사태들이 저는 광주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편의대, 남한 특수 공작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시대인데, 전두환 시가요, 21일 정오경에 헬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정호영 북한사령관, 조공방부대 이재우대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당시 때 제 보고서에도 이름을 몰라서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쓴 보고서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 이름을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회의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강 아실 겁니다. 어떤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은 출발을 하면은 군에서는요 조그만 기차 한 대가 의외대로 이동을 할 때 거기다 전부다 기록을 합니다. 허가를 받습니다. 하물며 비행기가 출발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꼭 파일럿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행기 계획서입니다. 그걸 작성해서 의지사에 출발해서 의지로 간다는 게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작성한 파일럿은 어디다 그 기록을 갖다 주냐면 귀지지소라고 베이스 아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거기 갖다 주면 귀지지소는 바로 컨트롤 타워로 연락을 합니다. 이런 헬기가 어디로 출발하려고 하니 허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컨트롤 타워 관제사는 그 당시 때 상황을 살핍니다. 혹시 인바운드가 있는지, 인바운드는 들어오는 비행기가 있는지, 아웃바운드가 있는지, 나가는 비행기가 있는지, 활주로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혹시 클리어한지,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이륙 허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에서 성남을 통해서 온다면 대충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헬기는 보통 500km입니다. 시간당.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광주 컨트롤 타워에서는 교신을 합니다. 파일럿 타고. 지금 몇 마일 밖에 있는가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파일럿은 40마일 상태. 지금 40마일 밖에 지금 와 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물어봅니다. 지금 몇 마일에 와 있냐? 그러면 파일럿은 20마일 상태. 20마일 밖에 있다. 그래서 광주 비행장 상공에 오면은 파일럿가 어디로 그 주차는 아니고 비행기니까 어디로 내릴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컨트롤타워에서는 램프2로 내려라 혹은 램프1으로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광주에 안 온 사람들은 알지만 가보지 않는 파일럿은 내가 램프2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나에게 팔로우2를 좀 보내달라 팔로우2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등 뒤에다가 반짝반짝 불빛으로 이렇게 형광등처럼 형광등처럼 그 조그만 우측이 나가서 유도를 해서 램프2 주기장으로 파킹하고 유도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두환 씨가 내려서 대기하고 있던 차로 반장실로 들어가고 반장실에서 회의하고 있는 동안에 똑같은 방법으로 파일럿은 또 플라이트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런 과정이 전부 다 기록이 유지가 되고 무선 통신한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록이 파괴가 되지 않았다면 제1전투 비행단에 그 기록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기지지소에 있을 것이고 컨트롤타워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부서가 소방서에 있습니다. 소방서는 항상 스탠바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비행기 사고가 나면 바로 출동하는 인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방서입니다. 소방서에서도 그 기록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특조위에서 꼭 점검해야 할 장소들이 바로 기지기소, 소방서, 컨트롤타워, 또 육군본부, 또 상황실 이런 기록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무리 신문부에서 모든 기록을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혹시 제 대답이 질문 제가 보충으로 기자의 뜻을 좀 전해드리면 그러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미국에 보낼 때까지 그 과정이 있을 텐데 아까 이제 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고고도 위성, 저고도 위성 2시간 단위로 한반도 상공을 돌아서 미세한 움직임까지 다 사실 수만장을 찍는 거 아니에요? 위성에 수만장을 찍어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주셨던 게 반항과 의지선과 한국 군인들이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가보시 했더니 3대를 깎아서 군대를 만들고 있으니 그 사진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네.